신곡 정말 잘 들었습니다. 아, 잘 들었어요. 잘 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이렇게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. 이제 음악적인 그래요? 스펙트럼이. 멕시칸 팝락 밴드 예. 까밀라라고요. 까밀라. 예, 예. 까밀라의 노래예요. 근데 제가 이 노래에 너무 까밀라 빠져 있어서 박정희 씨 때문에. 아니 까밀라하고는 네. 뭐 얘기를 했어요. 이거 좀 내가 리메이크 좀 하겠다. 예예 뭐, 예, 예. 그쵸. 예. 직접? 아니요. 모르고 있을 모르고 거예요. 모르고 있습니까? 글쎄요.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예, 당신의 예. 곡을 리메이크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. 한국에서 지금 유명해질 네. 거니까 예. 굉장히 영광으로 좀 생각하시던가요? 좀 그렇게 좀 메시지를 좀 영어로 예. 남겨주세요. 까밀라한테. 아, 예. 예. 영어로. 예. 까밀라? 까밀라 여러분? 리슨? 예, 리슨. 예, 예. 까밀라.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. 카밀라. Gracias. 네. 아 끝났나요? 아 정말 네, 임팩트 있네. Gracias. 네. 아. 그 한마디로 다 그냥 네, 그쵸. 제 마음이 예. 그 한 단어에 담아 있습니다. 정말 개그감이 네. 넘치세요. 그 아니요 진짜인데.
그리고 다른 말 아는 게 없어서. 예. 그라시아스. 김주환 씨는 뭐 랩도 막 아까 보니까. 오, 너무 멋있다. 아니 뭐 다 한다니까 진짜. 네. 아니 근데 꼭 해서 안 될 랩을 했는데요. 아니 근데 김주환 씨는 이런 말씀하시면 겸손으로밖에 안 들리는 게 그 힙합에도 관심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비트박스 같은 것도 엄청 오, 잘하세요. 네. 아니 음악은 네. 뭐, 따져보면 음악은 다 뭐 하나잖아요. 뭐 클래식도 그렇고요. 뭐 네. 저희들이 좋아하는 옛날 팝도 그렇고요. 락도 그렇고요. 뭐 소울 힙합도 그렇고요. 그래서 뭐 조금씩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비트박스 한번 해주세요. 그냥 괜히. 아 그럼 뭐 기타로 그냥 하나 하고 내가 옆에서 딱 하면 되지. 뭐라고요? 나도 좀 들읍시다.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? 네 알겠습니다. 하세요 두 분이. 참 친해 보이시네요. 네. 예, 사랑 고백 이후로 둘이 아주 급격히 친해지고 예. 계십니다. 예. 1, 2, 3, 4 즉석으로 하는 거야? 야, 장난 아니다. 즉석으로 하다 보면 또 코드가 좋으니까 거기에 란 와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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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른 리듬 다른 리듬 다른 리듬 어떻게 푸치 푸치 어 지금 진짜 신기해요. 뭐 하세요? 게장 드세요? 정말 또 다른 것도 다른 거 여기다가 이제 보컬이 딱 들어가는 거죠. 박정현 씨 박정현 씨 아무 리듬이나 또 아무 둘이 잠깐 상의할 시간을 예. 아니 뭐 상의를 뭐 한 20초 만에 해가지고 음악을 만드네. 이제 여기 박정희 씨 노래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제. 대박 오늘 대박이다. 진짜 음악인들 이럴 때 기립박수 나와야 됩니다. 이게 나가서에서만 이게 기립박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. 진짜 음악인들 지금 방금 한 거예요. 방금 아 진짜네. 와 진짜 나 오랜만에 머스트 진행하다 소름 돋는다. 오랜만에 와 재밌었다. 어떡해. 자주 코너 하나 만들까요? 그러니까 야 이거 대박인데 진짜. 와 여러분 다시 한번 야 이제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. 제가 뭐라 그랬어요? 오늘 잘 오셨다 그랬죠? 아, 박정희 씨 예. 이번 앨범에 네. 다양한 색깔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네. 노래마다 창법도 막 네. 바뀌고 그랬나요? 네 이제 저는 뭐 예. 엘렉트로니카도 예. 시도해보고 락스러운 그런 노래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발라드 할 때는 예. 부드러운 톤을 많이 내야 되고 예. 락 할 때는 약간 외치는 그런 톤이 있어야 되니까 예.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. 네. 아니 그 두 분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제 뭐 R&B 할 때 특히 이제 애드립 같은 거 막 하잖아요. 네. 근데 정말 수많은 음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저거를 할 때마다 또 틀린단 말이에요. 네.
우리가 다 끝나고 집에 갈 거잖아요. 근데 한 길 아니고요. 정말 여러 길들이 있잖아요. 예, 예. 음악은 저한테 그래요. 그냥 꼭 똑같은 거 가기 싫고요. 네. 옆에 이렇게 갔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. 그리고 그 가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느끼기 때문에요. 조한 씨는 네. 그냥 진짜 본능적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몸에 배이는 것 네. 같아요. 아무 때나. 근데 저도 R&B를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해서 배운 거예요. 네,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정말 멋있게 이렇게 네. 막 그런 애드립 들었을 때는 그냥 약간 호기심 때문에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네. 그래서 될 때까지 연습했죠.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많이 할수록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거 맞아요. 몸에 그러면 대해서 저기 나는 가수다 할 때 네 그 중간 평가 할 때 네. 데스페라도라는 노래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. 아 맞아요. 근데 그걸 또 똑같이 하면 또 머스트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오늘은 뭐냐면 자제하지 마시고 두 분의 R&B의 어떤 애드립의 끝을 한번 보여주는 시끄러워도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요? 같이, 근데 저만 도현신. 저만 그냥 저는 R&B 안 되죠. R&B를 못하잖아요 저는. 아니, 왜 R&B 못하세요? 빅박스도 잘하시는데요. 무슨 소리예요? 랩도 잘하시는데요. 아니 저는 왜냐면 한 명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음악 같을 것 같아서 같이 네. 아니 왜들 이러실까 진짜 다들. 그래서 두 분이 한번 그 애드립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데스페라도 어때요 한번? 아 뭐 한번 해볼까요? 뭐,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? 한번 해봅시다 그럼. 벌써 두 분 들어갔어요. 아니 아니 뭐 그러게. Desperado, why don't you come to your senses?